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한미가 임진강 수위에 180m 길이의 수상 다리를 건설해서 도화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본토해병 1사단 사령부도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위장용 연막이 뿌옇게 퍼진 경기 연천 임진강 도화훈련장. 미군 아파치 헬기가 어무호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군용 트럭들이 국방무늬의 육중한 구조물을 물속으로 떨어뜨립니다. 수면 위에 떠오른 구조물은 다리가 없거나 파괴된 무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다리 상판이 됐습니다. 펼쳐진 모습이 리본 같아 이름도 리본 부교입니다. 미국의 개량형 전술부교 IRB도 물 위에서 펼쳐집니다. 한미 공병부대 400여 명이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진행한 합동 도화 훈련입니다. 한미 장병이 양국 부교를 교대로 연결한 지 3시간 만에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180m 길이의 철교가 완성됐습니다. 이어 미군 주력 장갑차인 스트라이커를 시작으로 전술 차량 MATV가 부교를 따라 강을 건넜고 험비도 뒤를 잇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으로 작전 수행 방법을 정립하고 양국 도화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ve been able to demonstrate our ability to work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We are thankful for the support company as well as we've learned a lot from each other. 한미 연합사 훈련장에선 미 23 보병 연대가 블랙호크 헬기로 적진에 침투하는 공중 강습 훈련을 진행하는 등 자유의 방패와 연계된 실 기동 훈련이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달 말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 미 해병대 3사단 사령관이 포항을 찾아 훈련 내용을 논의했고 미 본토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해병대 1사단 사령부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 지휘소와 한미연합전시지휘소가 있는 벙커를 각각 찾아 연합연습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SBS 홍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